근데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다. 사실상 소유자는 갑이고 공부상 소유자는 을이다고요. 원칙은 똑같은 건데 내가 진짜 주인이고 내가 공부상 주인이죠? 다르다. 소유권 변동. 변동. 뭔 뜻이다? 잔금은 끝났어. 잔금은 끝났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잔금은 끝났는데 둘이 등기를 안 해가니까 정부는 갑을 모르잖아요. 갑을 몰라. 그러니까 공부상 소유자는 갑을 모르니까 을에게 날라오겠죠. 매도자에게. 그럼 진짜 주인은 갑이잖아. 그러면 신고하라. 신고하면 사실상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정부는 뭐다? 갑을 모르죠. 공부상.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오른쪽 나왔네. 2번. 183.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 변동.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수 없을 때는 누구다?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안 하면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다. 공부상 소유자가 누구예요? 참고 나왔잖아. 매도자. 등기된 경우는 등기부등본. 미등기일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죠. 그리고 위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이제? 신탁법. 아침에 설명했죠?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수탁자.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수탁자의 수탁자. 왜 유탁자가 아니에요? 위탁자가 맡겨놓고 해외로 이민 가버리죠? 쫓아가면서 거둘 수 없으니까 수탁자입니다. 꼭대기. 수탁자. 그리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 동일한 납세의무자면 틀려요. 각각 다른. 신탁법이에요. 맡긴다고요. 수탁자. 실질 소유자는 누구예요? 실질 소유자는 위탁자가 되겠죠? 예, 유탁자. 그럼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수탁자. 이렇게. 수탁자예요. 그럼 위탁자는 여러 명이 될수 있잖아. 여러 명이. 위탁자가 노란 재산을 맡기고, 위탁자가 빨간 재산을 맡기고, 위탁자가 하얀 재산. 예를 들어서 갑을병이라고 얘기하죠. 위탁자가 갑을병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갑을병은 소유자가 다르죠?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다. 동일한 납세의무자다.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 그래서 두꺼운 글씨 위탁자별로 구분됐죠? 빨간과 노란과 하얀거 다른 납세의무자 뭐 이런 걸 적으라는 얘기고. 자, 그림 딱 보면 정리가 됐죠? 기본이 원칙은 사실상. 그래서 6월 1일까지 잔금이 끝나면 매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림 전에도 매수자. 6월 1일부터는 매도자. 자, 그다음 공부상 소유자. 6월 1일.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신고하면 사실상.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신고 여부에 따라. 자, 그다음 넘어가자고요. 184로 넘어갑니다. 184 넘어왔어요? 자, 원인이 뭐다? 상속. 자, 상속받으면 원칙이 누가 내야 돼? 원칙이 상속인 각자가 냅니다. 여러 명이 받았을 때는 상속인 각자가 내는데 어떤 경우 등기도 이행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도 않았다. 둘다안돼 있네요. 이거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상속 재산 분할 중에 있는 거예요. 상속재산 분할 중에 있으므로 신고 못하죠? 등기 못한다.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주된 상속자.
둘 다 안 돼 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돼 있으면 상속인 각자로 바뀌어요. 그럼 주된 상속자는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일 때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세 글자로 줄여서 연장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3번도 똑같아요, 원리가. 종중. 자, 공부상은 개인 명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네요. 사실상은 종중. 신고 안 했네. 신고 안 했을 때는 공부상. 신고하면 종중으로 바뀌겠죠?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신고하면 종종으로 바뀌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4번이에요. 매수계약자. 그럼 매수계약자는 국가 등과 거래를 해야 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연부로 취득했네요. 연부로 취득해서 잔금 전에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네요. 무상. 이럴 때는 소유권은 국가 거지만 법상 납세무자는 뭐다? 매수계약자. 무상으로 사용하니까 국가재산을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됐을 때 그러나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라고 나오면 달라져요. 사용료를 줍니다. 이렇게. 그럴 때는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뭐다? 없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만 국가 등 and 연부 and 무상 매수 계약자. 그럼 유상이면은 매도 계약자인 국가가 돼버리겠죠. 그리고 어렵게 나왔을 때 칠판 봐요. 연부를 선수금이라고도 얘기해요. 잔금 전에 미리 받았잖아요. 미리 받은 돈, 연부를 뜻한다. 그리고 매수 계약자가 안 나올 때 있어. 매수 계약자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 계약자라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 계약자라고도 얘기한다. 그래서 거기 까만 거 나온 거예요. 까만데 점. 국가 등 선수금 나왔네요. 선수금 and 무상. 그럼 매수 계약자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 계약자를 뜻하는 거예요. 거기 까만 것 좀. 자, 그다음 5번은 사업시행자. 환지 방식이네요. 도시개발법.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언제나 사업시행자. 절대로 이 지문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 하면 안 돼요. 채비지 보류지는 언제나 사업시행자 땅이므로 사업시행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와 헷갈리지 말자. 자, 다음 사용자.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사용자. 즉 소송 중에 있거나 재산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되면 재산세를 걷기가 힘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용자. 그래서 사용자가 답이 될 때는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오른쪽에 부연설명이 나왔죠? 소송, 행방불명, 생사불명, 재산세 걷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재산을 사용하는 사용자. 그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자, 지금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구체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세 가지로 결정해요.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종합
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 주택을 소유한 자, 토지. 그래서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그럼 주택은 공시가격.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으로 6억을 초과하는 자, 초과하는 자. 딱 6억은 재산세로 끝나요. 초과분은 종부세를 또 내야 돼. 주택은. 단 주택인데 가족 중에 집이 하나야.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인데 단독명의. 단독 소유로 돼 있어요. 단독 소유로. 단독 소유는 9억 초과입니다. 이렇게. 가족 중에 집이 여러 개 있거나 공동명의로 돼 있을 때는 6억 초과. 이 6억은 개인별로 따지는 거예요. 개인별로 합산해서 6억 초과예요. 세대별하면 큰일 나. 이게 종부세 납세 의무자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6억 초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9억 초과. 이렇게. 그 다음 토지. 토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업용 땅. 별도 합산. 별도 합산하는 토지가 있고, 그 다음 종합 합산하는 토지가 있죠? 이렇게. 그럼 별도 합산은 사업용 땅이니까 금액이 커야 되겠죠? 80억 초과. 그 다음 종합 합산은 투기 목적이니까 5억 초과. 이게 종부세 납세 의무자예요. 그래서 종합 부동산세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숫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6억 초과, 80억 초과, 별도 합산, 종합 합산은 5억 초과, 단 1주택자는 9억 초과, 종부세는 숫자만 딱 정리하면 돼요.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자, 186페이지로 가자고요, 이제. 마무리 짓죠. 제3절.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일단은. 표 예제 천천히 읽어보세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1번. 맞죠? 과세. 기준일 현재. 항상 현재는 납기 개시일하면 안 돼요.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 있다. 2번은 뭐다? 권리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공부상. 있다. 귀속 불분명할 때는 사용자. 있다. 가장 중요한 게 4번이네요. 국가. 연부 무상. 매수 계약자. 있다. 자, 상속. 등기도 이행 안 되고 신고도 안 되면 상속인을 몰라요. 다섯 글자로 뭐다? 주된 상속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돼 있다면 공동상속인 각자 맞는 지문이에요. 둘 다 안 돼 있을 때만 줄여서 주된 상속자. 땡. 그러나 신고가 됐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에요. 공동상속인 각자. 둘 중에 하나가 돼 있으면.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 파트. 과세 대상. 재산세는 무엇을 보유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건가? 열거된 거죠? 열거된 거 몇 개? 다섯 개. 토, 건주, 선항. 다섯 개요, 다섯 개. 취득세는 몇 개예요? 13개. 재산세는 5개. 토, 건주, 선악.
그리고 항상 세법은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랬죠? 등록면허세 빼고. 자, 토지, 취득세랑 똑같아요. 토지는 오른쪽 무슨 토지를 말한다? 사실상 토지. 그 다음 건축물도 뭐다? 취득세랑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취득 건축물은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합쳐서. 건축법상 건축물, 딸린 시설물, 독립된 시설물, 취득세를 알아야 재산세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택, 가장 중요한 게 주택이에요. 밑에 주택은 어떤 주택이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1번 주택. 그래서 세법은 주택을 뭐와 뭘로만 나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그 밑에 3번 모든 지방세법의 공통, 바닥면적의 10배,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 울타리 등을 안 쳤죠? 그럼 땅은 무한대가 되면 안 돼. 10배까지를 부속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3번이네. 주택은 통합해서 계산해요. 구분 계산 안 한다. 주택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합산하여 계산하는 거예요. 구분하여 계산한다면 안 된다. 왜?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니까. 공시가격 합쳐서 발표하잖아요. 합산하여, 통합하여. 시험은 어떻게 나와? 구분하여. 그러면 틀려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구분합니다. 학원 건물. 학원 건물 구분하잖아. 여름에는 건물분, 가을에는 토지분, 이렇게 구분해요. 나머지는 주택은 구분 안 한다.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자, 188. 자, 거기 참고에 별다 붙여 있죠? 겸용주택이다. 겸용. 일부는 상가, 일부는 주거용. 겸용. 복합주택이네요. 그럼 법조문이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므로 한동. 한동과 일구로 구분합니다. 법조문이 달라요. 한동은 뭐다?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그 다음 일구는 뭐다? 개인 소유, 상가주택, 점포주택. 뭐가? 집합건물이잖아요. 주상복합 아파트. 아파트예요. 다 구분등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호별로. 이렇게. 저는 706동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동. 그럼 이 얘는 뭘로 본다? 주택 따로따로 봐요. 집합 건물이니까 이거는 상가로 봐. 얘는 주택으로 계산하고 이때는 상가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한다. 생긴 대로. 그래서 법조문이 어떻게 나왔어요? 한동.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상가는 상가로 봐요. 따로따로 봐요. 클 때는 주택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다? 밑에 부속토지, 땅. 안 분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땅과 상가땅으로. 이제 뭐를 안 분한다? 토지를 안 분합니다. 주택땅과 상가땅으로 안 분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땅을 나눌 때는 위에 무슨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 면적이 크면 내 땅도 크고. 절대로 이 지문은 시가 표준액 비율을 쓰면 안 돼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항상 위에 면적 크기에 따라 안 분한다. 면적 비율. 절대로 이 지문은 시가 표준액 비율 하면 안 돼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이에요. 자, 그 다음 1구. 1구는 상가주택, 점포주택이죠? 그럼 1층은 상가, 위에는 주거용, 주택. 그러면 이거는 면적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주택이 50%, 상가가 50%, 같잖아요. 그래서 같더라도 전부주택으로 봅니다. 전부주택. 여기 60,
40, 클 때도 전부주택, 이유는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매년 내니까 주택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주택이 40, 상가가 커? 이럴 때만 따로따로 봐요. 그래서 한 분수로 어떻게 보러? 100분의 50 이상.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봐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겁니다. 100분의 50 이상.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봐요. 한글로 어떻게 보러? 크거나 같을 때.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클 때만 전부 주택이다 틀려요. 크거나 같을 때는 상가로 안 봐요. 100분의 50 이상 초과라 그러면 안 돼요. 이상. 자, 3번. 이번에는 무슨 주택? 다가구. 다세대가 아니에요. 다가구. 원룸, 투룸. 3층 이하죠? 다가구. 이렇게 9개.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출입문이. 출입문이 별도로 돼. 이거를 뭐다? 1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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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로 봐. 9개로. 그래서 세법은 뭘로 본다? 공동주택으로 봐요. 다가구는 단독이잖아요. 원래 건축법상. 세법은 여러 개로 봐요. 하나하나하나로 본다고요. 이 구획된 부분을 하나하나하나로 봐. 그럼 세금 계산 어떻게? 9번에. 9번에서 합치면 전체 세금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다? 다가구는 분리된 부분.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다 분리됐잖아요. 이렇게 출입문. 그럼 9개로 본다는 거야. 9개로. 왜? 주택은 하나로 보면 안 돼. 세법은. 다가구 주택은 서민들이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율이 뭐다?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주택은. 세율을 곱할 때. 근데 이거를 하나로 보면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와. 따로따로 계산해야 세금이 덜 나와요.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하나로 보지 않고 따로따로 봐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그럼 밑에 땅 나왔네. 9개. 9개로 안분해야죠. 역시 밑에 땅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역시 위에 무슨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 그 얘기예요. 3번. 부속 토지 나왔잖아. 안분할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 그래서 좌우간 부속 토지가 나오면 시가 표준액 비율하면 안 돼요. 땅이니까 위에 면적의 크기에 따라 자기 땅이 달라지겠죠. 그 1번. 한동도 부속토지는 면적비율. 다가구 주택도 부속토지를 9개로 나눠야죠. n분의 1씩. 그 다음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절대로 시가표준액 비율하면 안 돼요. 면적비율. 자, 선박 항공기는 똑같고 취득세랑 똑같아요. 현황부가 설명했고요. 자, 밑에 박스가 중요하죠. 박스. 재산세 구분. 박스.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여기 우리 주택은 위로 갈 수가 없어요. 항상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통합해서 합산해서 오로지 주택분 재산세로만 간다고요. 일반 건축물, 제외한 토지잖아. 나대지나 일반 건축물의 토지는 무슨 세금으로 가산한다? 땅이니까 토지분 재산세. 중요한 거는 주택 부속 토지 제외.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가요. 그 다음 두 번째, 주택 이외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 그 다음 세 번째 주택이네.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쳐서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 선박항공기는 따로따로 계산하고 또 주택은 통합. 이거잖아요, 이거.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선박분 재산세, 항공기. 단 주택은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오로지 어디로만 간다?
주택분재산세로만 가는 거예요. 자, 오른쪽 대표예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대표예제. 자, 재산세는 원칙이 물세입니다. 여러 개 소유했을 때, 여러 개 소유했을 때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물세예요, 물세. 그러나 토지는 뭐다?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도 있다. 뭐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개 소유. 원칙은 따로따로 물세. 그러나 토지는 합산하는 토지가 있어요. 여러 개를. 무슨 합산?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딱두 가지. 그래서 재산세 문제를 풀때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는 물세. 주택도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주택별로 계산해요. 그러나 땅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종합 합산. 사업용 땅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별도 합산. 그래서 합산하는 거는 두 합산 인세. 나머지는 다 물세예요. 그다음 3번은 맞는 거고. 2번은 맞는 거고. 3번이 틀렸네. 주택 포함이 아니죠. 주택 제외죠. 건축물 중에 주택 포함 틀렸네. 주택 제외. 제외에서 주택이 따로 나와야죠. 아,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 재산세는 이용 상황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부과되면 이게 차등비례 세율이에요. 그래서 초과누진세가 두 가지 다 쓰고 뒤에서 배워. 그럼 재산세는 보유세다. 그럼 틀린 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래서 주택은 주택분재산세로 따로 계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와 과세 대상까지 배웠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뭐를 배운다? 이제 토지분 과세 대상을 배웁니다. 그러나 배우기 전에 잘 들어요. 이 종합부동산세가 이번에 무조건 출제된다. 재산세 대상은 다섯 가지다. 토건주 선항이에요. 뭐랑 연결을 시켜야 된다? 종부세 대상. 아까 설명했죠? 종부세는 이해와 이해만 대상입니다. 이렇게. 재산세는 다섯 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두 개예요. 토지,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된다고요. 집부자, 땅부자. 재산세는 다섯 개. 종부세는 넓은 음으로 두 개. 그래서 건축물은 종부세 안 내는 거예요. 재산세에서 내는 거예요. 토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중에 제외되는 것도 있고 주택 중에 제외되는 것도 있겠죠? 넓은 의미로 재산세는 다섯 개, 종부세는 두 개요, 과세 대상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여기까지. 자고간 고생 많았네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예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풀고 기출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절대로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달 말까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아웃라인을 잡아야 됩니다. 뭐 기출문제하랴 여러 문제 풀어야 힘들고 어렵겠지만 한 번에 붙는 사람의 특징은 여섯 개 과목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문풀에 임합니다. 기출문제가 안 되면은 뭐가 기출 문제인지 잡다한 문제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